정찬우 씨는 생각나는 거 없어요? 저희 어머니요? 저는 뭘 보면 생각나는 거? 저희 어머니 저는 흰머리만 보면 흰머리 나신 분들만 보면 무슨 말이지 많으셔. 예,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 좀 안 좋게 누워 계셨었잖아요. 아버님이 한 1년 정도 넘게 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셨는데 뇌사 상태로 그때 이제 저도 한 6개월 정도 아버님 뭐 대소변을 받고 했지만 어머니가 그 한 해 동안 머리가 다 쉬셨어요. 네, 새까맣은 머리가 그치. 백발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은 어머니한테 매일 전화를 드리지만 볼 때마다 얘기를 해요. 염색하세요. 엄마 염색 좀 하세요. 염색 좀 하세요. 그런데 어머니는 안 하시죠. 이제 어른이시고 나이가 지긋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난 살련다라고 하시는데 염색을 제가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. 그때 남았던 그 어머니가 머리가 하얘지는 그 모습이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. 그 생각이 자꾸 나고 그때 너무 고생했던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서 지금 이렇게 뭐 전화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시죠. 근데 마땅히 나누는 말도 늘 똑같아요. 식사하셨어요? 약 드셨어요? 그래.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가끔 이제 간여를 하시잖아요. 너 오늘 어제 방송은 어땠고 뭘 했고 술 마시지 말아라 뭐 해라 그러면 저도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그게 짜증이 나. 저도 모르게 날 때가 있어요. 엄마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좀 저도 잘 알아요. 그만 좀 하세요.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. 그리고 나면 너무 속이 상한 거 시간이 지나고 나 어떻게 그랬어. 아, 내가 또 엄마한테 왜 이랬지? 아, 엄마 혼자 계시고 외로우신데 왜 이런 생각 들 때마다 콕콕 막 치밀어 오르죠. 그러니까 전 흰머리 나신 분들 보면 그렇게 어머니 생각이 나요. 아, 난 딴 데는 말을 이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못하게 딸려. 그러니까, 아니, 다른 어머니면 어르신이면 그렇게 하겠냐고요, 제가. 아, 네. 내 엄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믿으니까. 네, 편하고 싶고.